어지러울 듯 싶지만 그래도 이 난국의 해법을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봅니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고 박근혜에게 그 권한을 맡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은 퇴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혁명적 변화, 국민혁명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네, 지난 금요일 뉴스와이드에서는 그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나와서 최순실 사태 해법을 또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섯 분의 패널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법 갖고 나오셨죠? 뭐 제가 생각하는 뭐 네. 방법들이 조금은 있지요. 네, 그 이제 오늘 조금 좀 네.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지지율이 연일 상승세 뭐 두 자릿수 기록하면서 빅3 반열에 오르셨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예, 예. 네. 뭐 저도 사실은 좀 약간은 너무 빨라서 좀 놀라웠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좀 이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조금 예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 올 것으로는 알았는데 좀 빨리 왔다. 빨리 왔다고 보이시고요. 와, 대단한 자신감이시네. 네.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전에는 이제 정치가 국민을 동원하든 네. 국민이 좀 대상화돼 있었다면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네. 자기들 주장을 조직하고 정치에 강제하는 네, 네, 네. 그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죠. 아. 미국의 뭐 대선도 그렇고 영국의 브렉시트 뭐 이런 현상들이 그렇죠. 그렇게 예, 보이시는데 예. 우리 사회도 결국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사람에 대한 아 그런 정치인을 원한다. 네. 근데 그거를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예. 확인한 것이 이제 조금 반영되고 있다 생각됩니다. 예, 예.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럼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는 별로 뭐 신경도 안 쓰시겠네요. 뭐 상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원래 달리기를 할 때는 앞을 보고 열심히 뛰어야지. 뭐 다른 선수 어디 뛰어오나 이런 거 볼 필요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결승점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 더 급하게 몰아붙이시네요. 아주 은근히. 이야, 좀 과격하다 이런 지적 가끔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확장성이 있느냐, 과연. 제가 좀 과격하죠. 네. 근데 제가 과격한 것은 정치적 상대방에 대해서 과격한 게 아니고 사회 악이나 이제 우리가 네. 극복해야 될 장벽들에 대해서 제가 과격합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과격해야 될 때 그렇죠. 강도를 잡을 때 과격하게 잡아야죠. 과격한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정치적 상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예. 예. 중도 확장성 얘기 가끔 하세요. 네. 근데 중도라고 하는 걸 보통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중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합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하면은 지지한다. 중도 지지를 받겠거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서 위치를 이동하죠 보통. 예예. 예. 그런데 중도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서양에서 말하는 스윙 보터들. 예예. 예. 이 부동층은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언제나 심각하게 고려하는 집단들이죠. 그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하는 네. 건데 그런데 우리 사회에 보면 네. 보수는 부패하긴 한데 유능하다. 네. 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무능하다. 이 프레임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깨끗하게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실력과 능력을 증거로 보여준다면 예.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죠.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위치를 이동할 게 아니라 예, 예. 자기 주장이나 정책을 분명하게 하고 그걸 실력으로 증명하는 게 진짜 중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아, 이번 저 최순실 사태도 보면 돈 권력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돈을 막 푸시는 거예요? 응? 복지 악마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그러게요. 부자한테 복지 악마, 뭐 포퓰리스트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무상산후조리원에다가 뭐 청년수당에다가 무상교복까지 다 성남시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저희가 이걸 뭐 증세를 하거나 예. 또는 빚을 내거나 예.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한 게 아니고 예. 똑같은 세금을 예산 낭비, 부정부패 없애고 이제 탈루된 세금 철저히 관리해서 그걸로 주민들의 복지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그야말로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아, 같은 돈으로 살림을 어떻게 하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도로 포장이나 아니면 뭐 보도블록 예. 교체나 이런 거 철저히 통제하고 예. 낭비적 요소 철저히 줄이고 네, 네. 뭐 밀리고 있는 세금이 제가 보니까 2천억이 넘더라고요.
그런 거 뭐 잘 받아내고 철저하게 받고 제가 부산까지 쫓아가서 이 자동차에다 족쇄 채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세금 체납률이 제일 낮습니다. 징수율이 가장 높아요. 진짜 부산까지 쫓아갈 정도면 네. 과격하긴 하시죠. 과격하죠. 그런데 저희가 좀 과격하고 뭐 예를 들면 출국 금지 시키고 저희 가택 수색도 합니다. 가보면 집에 살림살이에 제가 징수 체납한 사람. 그럼요. 체납. 근데 갔더니 영 뭐 능력이 안 되더라 이러면 저희가 이제 무한 돌봄 팀 보내서 지원해 주고. 아, 오히려. 이게 철저히 네. 관리하는 것 때문에 예.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있는 예.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정해서 하는 거니까 예. 포퓰리스트가 아니라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예, 예. 제가 이제 못한 게 뭐가 있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예.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걸 보통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건 내가 뭐 있냐? 그렇게 물어보고 한번 지적 한번 해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지적 못하더라고요. 오늘도 아무도 안 나서시네 또 패널들도 이상하죠. 저 혼자만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다른 때 같으면 뭐 바로 나오시는데 오늘 뭐 거의 7분이 지나도록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왜? 다들 조용하세요. 제가 먼저 말문을 열까요? 아니 뭐 그냥 앞서 이재명 질문. 시장님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분노 매끄럽게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럼 이 분노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정확한 진단이죠. 예. 이른바 그 신자유주의의 그 어떤 유탄이 예? 곳곳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뭐 서유럽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의 브렉시트 이번에 사실 트럼프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고 있는 100만 촛불도 큰 틀에서 같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왜 하필 우리나라는 그 대상이 이재명 시장이죠? 그런 기존의 정치인들이 가지는 그 정치 행태라고 할까요? 정치 양식이 저하고 좀 다르죠. 저는 철저하게 대중 속에서 대중들하고 호흡하고 일종의 네트워킹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정서를 빨리 읽어내죠. 저는 저의 위상 자체를 대리인이라고 아예 월급 받는 머슴이다 이렇게 아예 이제 개념 규정을 하니까 네. 제 주장과 제 계산보다는 대중들이 요구하는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먼저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번 소위 최순실 사태 박근혜 네. 새누리 게이트에서도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네. 사과한 다음 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수습 불가능하다. 퇴진할 수밖에 없다. 예, 예, 퇴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엔 저보고 또 역시 과격하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다 퇴진 주장으로 다 따라왔죠. 며칠 후에 저는 그냥 하야 안 할 거다. 퇴진 안 할 거다. 예.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봤고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할 수밖에 없다. 그 절차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야 박 대통령이 이제야 제정신이 든 건 뭐 이런 얘기 하신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국민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주춤했는데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새누리당의 본질이 예.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예.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거든요. 뭐 안 된 얘기지만 우리 김무성 대표님이 국민 보고 복지 많이 하면 게을러진다, 나태해진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그걸 국민을 보는 시각의 문제거든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정신이 든 것은 이게 내가 지배하는 나의 나라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예. 내가 지배자인데 네. 왜 이러지? 그래서 수습 국면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봤죠. 이왕 말문 연김에 지금 이재명 시장님도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네. 상당히 예리하고 정세에 맞는 얘기를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건 그런 능력이 어떻게 개인적인 정치 역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토론하는 팀이 있습니까? 그도 저도 아니면 또 뒤에 비선 실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선 실세는 저희 집사람 정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있고. 비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제 집사람한테 정말 잘 합니다. 비선이 문제고요, 일으키면. 네. 네. 저희는 이제 참모진들이 있죠. 아, 네. 이제 가능한 의견을 좀 많이 듣는 편이고, 제가 제일 많이 의존하는 데는 사실은 네트워크들입니다. 네. 제가 이제 뭐 트위터, 페이스북, 근데 댓글들이나 의견 또 쪽지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예예. 예. 그 속에 그러니까 국민 대중들이 저의 제일 큰 참모죠. 예. 예를 들면 제가 무슨 꼭지 이런 걸 만들 때 저희가 입장을 내거나 성명을 내거나 뭐 글을 쓸 때도 사실 언론이 인용하기 좋은 딱 꼭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거의 국민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준 쪽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감도가 높아지죠. 예예. 송광 본부장. 아예. 그러니까 대중 정서를 이번에도 확실히 제일 먼저 읽으신 것 같아요. 네. 다른 야당 지도자들이 좀 더 우왕좌왕할 때 바로 탄핵하야 딱 나가서 그런 선명성 때문에 그 다른 뭐 기초 단체장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력 단체장하고는 위치가 좀 다르죠. 네. 그 뭐 신인데 많은 제약이 있는데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선명성을 읽고 대중 정서를 읽었는데. 이것이 그 최순실 게이트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신 계기가 됐죠. 네, 들어가니까는 그때부터는 시장님께서는
주로 그 광장 정치, SNS 정치 네. 여기에 좀 올인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원래 그랬으니까 올인하는 건 아니죠. 원래 아,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그 일정을 보면은 그 내일 강주 가시죠. 4일날 부산, 5일날 창원, 11일 강원도, 16일 대구 이렇게 네. 계속 지방을 가시는데 네. 그렇다면 이것이 그 단체장이란 이 지위를 네. 어떤 대선을 위한 그리고 네. 뭐 그 대선 행보네 거의. 네, 그 대선 행보 그걸,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지금. 뭐 물론 비용 같은 거야. 뭐 예. 시 돈을 안 쓰시겠지만은 예. 어쨌든 뭐 시정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고 예. 이 지위 자체를 이용하는 그 문제, 예. 그 문제 하나하고 또 다른 것은 예. 이렇게 하시면은 그 사회 갈 그 대통령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예. 아까 중도 확장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 일어납니다. 네, 보수와 네. 진보 사이에도 일어나고 예, 예, 예. 또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그 어떤 능력 네, 이런 것이 네. 좀 보이지 않는다. 네. 우선 첫째로는 이제 성남시정을 이제 다른 쪽에 알리는 홍보 측면에서는 사실 강연은 되게 유용합니다. 뭐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정치라고 하는 게 맨날 사인만 하고 있는 게 행정은 아니거든요. 네, 성남시의 시정 성과를 알리고 성남시 위상이 올라가게 하는 거. 예. 지금 성남시를 대개는 광역시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사실 그런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인구가 얼마죠? 저희 100만 정도 됩니다. 100만이면 네. 뭐 수원 정도? 수원보다 적죠. 네. 수원보다 우리 적다. 네, 네. 20만이 적은데 인구수는 우리 적은데. 대개 광역시로 오인할 정도 성남시의 위상은 올라간 거죠. 소위 도시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거죠. 홍보를 잘하시죠. 그 점은 하나 있고요. 예,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시정을 하는데 이미 한 6년 정도가 돼서 상당히 체계화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선장이거든요. 물론 전에는 초기에는 워낙 엉망진창이라 제가 이렇게 뭐 조타실도 들어가 보고 무슨 뭐 식당 칸도 들어보고 진 칸도 네, 들어가보고 했는데 지금 다 정비가 돼서 네, 네. 예, 지도 가지고 방향만 정확히 정하면 잘 네. 운영됩니다. 총고문부장님 얘기는 뭐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 기초단체장 하다가 어떻게 대통령 꿈을 꾸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말, 그까지는 아니고. 지적 일리가 있으신데 그러니까 시정에 혹시 뭐 누수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제가 뭐 하다못해 제가 다니면서도 제가 SNS로 들어오는 또는 뭐 민원이나 이런 거 다 처리하고 있으니까 네, 네. 어느 주민도 저희한테 왜 시정이 엉망이냐 소리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현실이 증명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소규모 단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경륜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 갈등 조정 능력이 있겠느냐 하시잖아요. 네, 그 질문.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민주사회는 네. 각자 자기 주장을 네. 내세우고 그걸 합리적으로 네. 잘 조정하는 게 역량이고 네. 네. 정치가 해야 될 의무인데 네. 우리 성남시를 보시면 네. 실제로는 가능하면 이쪽 2번 네네. 이쪽으로 네. 시선을 돌리면 성남시를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앞에 카메라로 시장시를 완전히 개방하고도 네.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아 완전 개방이에요? 네, 지금은 뭐 아무 때나 들어와서 인증샷하고 가죠. 제가 회의하고 이럴 때도 네.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건 갈등을 해소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열린 공간으로, 열린 공간으로. 투명하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성남시의 뭐 보훈 안보 단체 또는 뭐 노인 단체 이런 곳이 성남시정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성남시 규모 정도 되니까 그렇지 이제 대권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뭐 청와대 들어와서 사진 찍고 가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요, 네. 소위 이제 과거에 고위직을 지낸 사회적으로 네. 유명한 이런 과거의 경력이 예. 대개는 사람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렇죠. 네. 이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과거에 무슨 경력을 가졌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력과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 실적을 중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트집 잡으려고. 그 점에서는 제가 성남시 실적을 확실하게 제가 증명하고 있죠. 최순실 정부 해법으로 좀 네. 얘기를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트집 잡으려고 네.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안철수 의원이 초창기에 네. 풀장에서 수영 잘하면 바다에 나가서 수영 잘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네. 막상 바다에 나가보니까 수영을 잘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단 이제 성남시장께서도 훌륭하신데 잘하시는데 좀 연령적으로 편포돼 있다. 네.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 상에서도 오프라인 상에 있어서는 네. 그 고연령층 중년층 이 산업화를 이끌었던 이런 분들을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죄악시하는 네. 그런 반민주 세력으로 매도하는 듯한 그런 좀 과격한 그런 그 너무나 진보 성향에 편포돼 있는 연령층에 편포돼 있는 그런 문제와 우려하고 더불어서 결국에 미지의 세계. 네. 외교 안보 능력. 네. 대통령이 되면 외교 안보, 성남시장으로서는 전혀 그 접하지 않은 네. 외교 안보에 관한 정책도 컨트롤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선정으로서.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죠. 뭐 외교 안보 정책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일본을 중심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들이 지금 충돌을 빚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반도 예, 예. 반도 입장에서는 정말로 균형 외교를 해야 됩니다. 예. 그야말로 이쪽부터다 저쪽부터다 이 널뛰기 외교를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제가 그 점에서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이런 널뛰기 외교, 줏대 없는 외교, 비자주적 외교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중심을 명확하게 잡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얻을 것은 중국 핑계를 대고 중국으로부터 막아야 될 건 미국 핑계를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현재의 위치를 그렇습니다. 네, 한반도에요. 거기에는 능력도 필요하고 예, 예.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네, 의지가 예, 제일 예. 중요하죠. 근데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밀실 정책이다 이런 또 비판하셨대요? 밀실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이 예를 들면 독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고 예. 과거의 침략 역사에 대해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일본에 지금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지금 체결을 하고 막 신속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예. 아, 이런 것들이라든지 예. 또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예. 아니면 뭐 방위비를 다 내라 예. 이게 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와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자신들의 세계 전략을 위해서 한반도를 이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돈을 100% 우리나라 내지 않으면 철수하겠다 이럴 때 사실 당신들의 이익만큼 당신들이 부담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뭘 했어요? 당선되자마자 그냥 무슨 사절단, 유례 없는 사절단을 보내서 저자세를 취하니까 예. 지금부터는 뜯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한일 군사보호협정에 관한 문제도요, 예. 야당의 입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또 중도 보수층에서는 우리는 러시아하고도 다 관계를 갖고 다 있고 하는데 일본에 우리의 주체 역량이 문제긴 하지만은 일본의 어떤 그 자본력을 이용하는 수많은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등에 올라타서 필요하다. 그 필요한 그런 필요하다. 측면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물론 있지요. 네. 모든 문제에는 양론이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지금 하필 또 왜 이때 하느냐 또 서두르느냐 나는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국회가 또 반대하고 있고 예. 이런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서영 의원님 네. 대선 출마로 일단 최순실 사태로 좀 넘어갔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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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선 출마로 성남시 브랜드 가치 높아지셨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전국의 246개 군수구청장들 다 대선 출마 선언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아니고 여담이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 텐데요. 예, 대통령께서 지금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맨 처음에 제안했던 요구했던 대통령 사퇴를 거부하셨어요. 네. 거부하니까 이제 탄핵을 얘기하셨는데 네.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거니까 구청장님은 이제 죄송합니다. 시장님은 이제 더 하실 일이 없으니까 시정활동에 매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이 나라 주민 중에 한 사람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남시민들 100만 명이 저한테 성남시 행정만 해라라고 저를 뽑은 게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의 운명은 성남 시민들의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예.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의 이익이 되는 일들을 다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제대로 바로 잡고 이 무너진 법 질서가 정상화되게 해야 된다. 저는 거기서 저의 역할도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그래서 사퇴 요구하셨는데 탄핵해라 왜 안 하고 있냐. 또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대통령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반드시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권에서 제 역할을 안 해주면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중간에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이 만들어 놓은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탄핵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의무예요. 예. 책무죠, 책무. 예, 예. 그걸 안 하고 그냥 국민들과 대통령이 직접 부딪히게 이걸 방치해 놓으면 나머지 상황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탄핵 절차를 들어가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제 질문은 그래서 예. 사퇴를 주장하는 거는 촛불 들고 나가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으로서 하셨는데 예. 이제 탄핵을 주장하셨으니까 탄핵은 국민의 의무를 부여받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시장님이 이제 시정활동에 주력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가능하도록 여론을 또 이렇게 여론에 참여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네. 그 탄핵 거기서는 다 되면 좋겠는데 탄핵 될 때까지 그러면 계속 촛불 시위하시는 건 좋은데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한 사람으로서
그 탄핵까지 실질적인 시간이 한 8개월 이상 소요될 거란 말입니다.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부터 헌재 네. 판결까지. 그럼 8개월 동안 책임 있는 야당의 대선 주자로서 전국을 안정시키면 국민들에 대한 수습책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뭐 지금까지 봐서는 과거의 경험도 그랬고 우리 역사에 한 번도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제대로 책임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정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적당한 선에서 덮고 넘어갔죠. 이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현재의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못하겠고 필요하면 탄핵해라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실질적 해법이 뭐냐.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혼란과 위기를 탄핵을 했을 경우 또는 뭐 예를 들면 대통령 권한이 중지됐을 경우에 더 나빠질 거냐 아니면은 차라리 나아질 거냐라는 점을 판단해 볼 때 저는 현재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국제관계 얼마나 복잡하고 지금 역동적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걸 보면 전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마구 안 된 말로 저지르고 있거든요. 국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책임하게 지금 아니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주범임이 사실상 거의 드러난 상태에서 수사받겠다는 약속이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어디 LCT 저거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수사해라. 이거 사실 물타기에다가 사실은 일종의 보복 같은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 화가 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내 상황이 점점 나빠질 거기 때문에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든 뭐 국민 내각을 만들든 그런 중립적인 내각을 만들어 가야겠지만 그것도 역시 대통령이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인정해주고 임기를 보장해준다면 거기에 동의하겠지만 뭐 저의 자기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야당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뭐 중립 내각이든 거국 중립 내각이든 준비를 하되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이 사태를 종결짓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를 빨리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누가 자꾸 그러던데 하야 투쟁을 하다가 그만두면 좋은데 시간 많이 걸리고 가능성 적은 탄핵을 왜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퇴진 투쟁을 하면 퇴진합니까? 안 되면 그때 가서 탄핵 절차 시작하면 더 혼란과 위기만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동시에 가자.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문재인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참 오금이 저리겠다. 왜냐하니까 안철수 전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조금 말씀하시면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들어보면 저 이재명 시장 말씀 중에 한 반은 제가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보면 또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생각할 때 박원순 시장까지 또 이재명 시장 굉장히 괘씸하겠어요. 왜냐하니까 아니 퇴진하자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박근혜 퇴진하고 박근혜 구속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와 그래서 뒤에서 이재명 나가니까 우리도 와 따라 나갔어요. 갑자기 다 갔더니 이쪽으로 쓱 옮겨가고 탄핵하자 그래요. 탄핵 얘기는 최근에 보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할 테면 해봐. 청와대 할 테면 해봐. 그러니 이 문재인, 안철수 특히 좀 그럴 것 같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6일부터 국민주권운동본부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 지역 당 연계해서 뭐 하려는데 또 보면 이재명 시장은 쓱 빠져가고 탄핵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뭐랄까 뒷사람들이 좀 따라 뭐 뒤쫓아오게 되고 뭐 이재명 시장은 혼자서 저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고 기분 나쁘겠죠. 그분들이 기분 나쁜 거는 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 기분 나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면 됐고요. 그럼 저를 따라온 게 아니라 국민을 따라온 것이거든요. 이 좀 보면 너무 자신감이 지나치세요. 근데 말난 김에 아까 보니까 저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이게 말 탄핵이라는 그런 제도의 절차가 아니라 그야말로 힘대임, 강대강으로 부닥치면은 정말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핫 이슈가 오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추미애 대표님의 그 계엄령 발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는 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같은 법률가시잖아요. 그 우리 이 시장님도 법무 변호사. 아니 뭐 법률의 그다음에 저쪽 법률가시니까. 문제는 아니고 결국 아니, 정치적, 법률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럼 상식의 문제인데 상식의 문제인데 추미애 대표님이 그것도 우정 그 말씀을 하시고 그 근거로서 그런 정보가 돈다.
또 오후쯤 되니까 그 정보를 갖다 아까 우리 이 시장님 그토록 좋아하시는 SNS에서 보셨다는 이런 것 갖다 슬쩍 당해보면 대변인 등을 통해서 얘기하시길래 예. 같은 그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으로서는 입장을 뭐, 좀 듣고 시장님 말씀 지금 어쨌든 주시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고 예. 또 혼란스럽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수습해 가야 될 국면인데 저 그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한테도 사실 그런 얘기 좀 하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선제적으로 제압하자 그런 뜻입니다. 네.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너 이게 아니라 상대방을 너무 뭐랄까 이른바 악마 집단까지 놓고 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 선제적으로 이른바 예방주사 놓기 위해서 뭐, 계엄령할지도 모른다. 그런 주장을 저한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한테 이제 이 시장이 뭐라 하라 그랬죠? 네, 근데 저는 안 하셨죠. 안 했죠. 네, 왜냐하면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좀 악화시킬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죠.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또 하나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마침 보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세게 한번 좀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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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아까 우리 민영삼 네. 원장께서 해주셨으니까 생략하고요. 마침 오늘 또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보니까 어제 그저께죠.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연이 12년 연속으로 네. 네.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죠. 네. 뭐 요즘 얼마 전에 요즘 까맣게 잊고 계십니다만 한 달여 전에 그 당시 보면 우리 송민순 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에 뭐 찬성이냐 반대냐 기권이냐 아, 뭐 저 네. 빙하는 움직인다. 네.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비서실장과 송민순 그 외교부 장관간의 또 진실 게임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걸 다투자는 건 아니고. 지금 유엔 제3위원회에서 지금 12년째 계속 채택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고 또 만약에 집권하시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이 이제 개선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각국이 찬성하는 그걸 뭐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방적으로 반대하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남한 정부가 가져야 될 입장은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그야말로 통일하고 또는 이제 갈등이 격화될 경우 어쩌면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좀 정치하게 예. 좀 예민하게 좀 판단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아까 그 말씀 송민순 해고록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벌어졌던 혼란 앞으로도 또 계속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남북이 정상회담을 하고 총리회담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유엔 결의안, 인권 결의안을 해서 북한에 어쨌든 북한 정부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결의안이 상정이 되면 사실 그때 상태에서는 저는 기권하는 게 아주 적절한 포지션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권 결정을 할 때 잘 얘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상대의 중요한 현안이고 우리도 거기에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의견이 어떤지를 조회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이라면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렇게 처리됐으면 좋았겠다. 그때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과. 지금의 기준으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뭐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개인적인 의견들은 이건 보완 사항이다. 예. 최종적으로는 의견을 조회하고 어쨌든 기권 정도 하는 거다. 것이 적절했다라고 해서 예. 끝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저 송공무 조금만 이제 시간이라도 송공무 장. 아니, 지방 그 계속 지방 가시는 그 여쭤보니까는 이걸 좀 물타기 하셨어요. 물타기 했어요. 시정 홍보를 위해서 뭐 간다. 그 촛불 집회에 가서가지고 뭐 우리 성남시 어떻게 다를 거 말씀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예. 촛불 집회에 가서는 그 분명히 그 촛불 집회가 열리는 것은 네. 하야하라는 걸로 열리는 거죠. 그런데 네. 그 행동은 촛불 집회에 가서 하야하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으로는 뭐 탄핵해야 된다. 네. 이게 지금 엇갈리거든요. 네. 그게 말씀을 그러니까 그 1월 날 그 대선 주자들 야당 주자 연석회의 있습니다. 거기 네. 가시는데 그 모였을 때 예. 어떤 그 말씀을 하실 건지 예. 이 하야 쪽으로 갈지 탄핵 쪽으로 가실 건지 예. 거기서 뭐 서로 상충되면은 어떤 논리로 그분들을 설득을 할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 간단하게 발언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회는 사실은 이제 퇴근 시간 후에 하는 것이고요. 그 제가 주말에 하지 낮에 근무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휴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정치적 활동을 근무 시간에 하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 일요일 모임에 대해서 저는 뭐 어제 이렇게 제안받았을 때 일단 명칭이 무슨 정치 지도자 이렇게 돼 있어서 지도자 그건 아닌 좀 아닌 것 같다. 뭐 지도 당하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예. 요즘에 이제 정치 문화에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퇴진 요구를 할 것이냐 탄핵 요구를 할 것이냐는 저는 뭐 입장은 명확합니다. 퇴진 요구를 아무래도 안 나갈 것이고 시간만 끌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법으로 가자. 현실적으로 국민과 그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역할해서 그 역할은 결국 탄핵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네, 그럼요. 예, 그게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무력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험한 상황이 와서는 안 되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분노했고 지금도 불안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끝으로 해 주실 거랍니다. 벌써 끝났어요? 예. 시간이 뭐 어하다 벌써 그냥. 아니 40분까지 한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8분 더 하시면 8분. 돼요. 아, 맞네. 아니 저는 말씀하신 거 좀 듣고 싶은데 아까 그 말씀 좀 더 하시죠. 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니까. 뭐 저 계속 그 공격이니까. 공격 하나 더 할까요? 공격이 하나밖에 질문 안 했는데 공격이 아니라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이재명 시장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갖다 사실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렇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있었는데 시장... 거기서 보면 자꾸만 보면은 그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을 바꿨던 것이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지. 그것을 보면 차라리 이 시장 말씀대로 그 당시 또 깨놓고 아,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한 달 전에 가서 양국의 그 양 정상들이 만났으니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시장은 확실한 입장을 자신의 입장을 바뀐 것이고 명확하게 한 거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물어봐 주세요. 뭐요? 뭐 다른 후보들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것도 좀 물어봐야 제가 이렇게 PPL도 좀 하고 그러지. 아 다른 후보들하고 차이는 다 아까 얘기하신 것 같아. 우리 맘입니다. 묻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편안하게 사실은 일요일에 이제 만나시면 또 기대하는 분들도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야권이 좀 실현 가능한 전국 수습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네.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이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서로 합의한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들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국가는 그걸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당히 많은 기간을 이 선출된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마치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을 했고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도 주었고 또 절망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불만들이 이번에 아주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물론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뭐 예를 들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국민 입장에 참 많았는데 그래도 잘 견뎌왔거든요. 뭐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뭐 등등. 근데 이번에 저는 국민들은 이걸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처음에 사건이 터지자마자 판단한 이유는 우리가 뽑았던 소위 민주공화국의 통치 권한을 우리가 정말 5천만 명이 모여서 뽑아서 누군가 특기는 맡겠지 않습니까? 그를 믿고 권력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책임 없는 권력. 그래서 비선이 위험한 거죠.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런데 지 이름 달고 안 하니까. 그럼요. 뒤에서 나쁜 짓을 해도 책임을 안 지니까. 근데 그게 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그렇게 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은 판이었는데 그분이 대한민국을 통치한 게 아니라 즉 나를 그 지휘한 게 아니라 그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그 안에 전혀 아닌 평균치 이하에 많이 놀랐어요. 정말 놀란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거기서 국민들은 자존감을 손상받았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쪽팔리게 된 거죠. 화를 쉽게 말해 사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나 무능의 문제는 제3자의 문제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근본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처음부터 쉽게 수습되지 않겠구나 생각했고 이게 아주 심각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저는 봤는데 언제 마무리하실 건지 그냥 말씀하라고는 거의 10분 갈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 말씀해 주시라니까 벌써 정말 팔불하시네요. 아니요 지금 딱 네 알았습니다. 지금 마무리해 주시면, 지금 청와대나 아니면 그를 둘러싼 분들은 이게 적당히 시간 끌면은 무모할 수 있을 거다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엄청난 개인적 불행 또는 국가적 위기, 대혼란 이런 상태로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네. 정말 결단하는 게 좋고 그게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마지막 봉사하는 거다. 국가에 알겠습니다. 마지막 충성하는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아까 뭐 계엄령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정말로 폭력 사태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반격의 빌미가 될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자중도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재명 성남시장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